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유, 고맙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선생님 작품 포천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몽땅 가져왔습니까? 아유, 어림도 없나요? 어림도밖에 안 가져왔어요. 네, 어림도 없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여기가 지금 한 200평 이상, 150평. 150평. 예, 3관으로 나눠서 1관, 2관, 3관 정도 될 거예요? 토탈 150평. 150평. 어쨌든 그동안 공간이 좀 좁아서 작품 디피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마음껏 펼쳐놓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예. 아주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디피를 했는데도 느낌이나 이런 거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선생님 여기가 제일 메인 홀인 1관이네요. 1관. 예, 1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번 작품 전화 왔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네. 여기 1관, 2관, 3관, 4관까지 있네. 네. 네. 지금 이번에 신작도 네, 중간중간에 신작 이거 네, 신작도 있고 저거 한 대세 작품 신작. 예. 네. 그다음 이쪽과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네. 크게 한번 저기 그러면 테마별로 조금 나누시긴 했나요? 그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소품 위주로 하고 이런 것 신작들. 예. 전부 이제 이런 건 신작들이야. 아, 이쪽에. 아, 이번에 선생님 이게 신작이에요? 네. 이야, 좋다. 장은선으로 바꾼 거예요. 예? 장은선부터 했었던 거예요. 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신작들은 이제 내년에 될 건데. 아, 선생님, 이쪽에는 조금 특별하네요? 그렇죠. 느낌이? 환조 조각이. 환조 조각? 아. 뭐 이제 조각을 전공했으니까, 네. 이 환조를 하다가, 지금의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회화와 조각을 접목시킨 작업들. 그럼 이쪽에 백거리 연구. 그럼 이게 모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된 거죠. 아. 다 요즘 근본적인 된 것은 다, 이게 테두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볼, 아크릴, 나무, 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저 단순한 거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이야, 이게 돌이네요, 돌. 네. 요 검은 것은 돌. 아, 이 선생님 지금 이 원형이 돌인가요? 돌이죠, 돌. 이것도 돌이죠. 돌. 아, 돌, 나무, 쇠, 네. 아크릴. 선생님 손에 닿으면 작품이 안 되는 소재가 없네. 네. 네, 안 되는 재료가 없네요. 아,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매치가 되네, 안 되네 그런데 나는 아니 이게 참 좋더라고. 아,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이걸 이제 우리 그 가족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가족이요? 이건 나, 우리 와이프, 아들, 딸. 아, 든든한 대들보. 아니, 이게 봄가요? 내가 너무 재진 게 많아서. 재진 게 많아서 그냥 네. 등에 이고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는 질고는 가야지. 질 수 있는 데까지는? 네, 질 수 있는 데까지는.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야,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 많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숨겨놓은 것들이 이제 따져보고. 오히려 그렇지. 이제 조각이니까 조각으로 할 줄 알았지. 네. 네.
기회 되면 또 되겠죠 뭐. 그렇죠. 아. 이번 전시회에서 이 작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지. 요 저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몇 가지 지금 깨진 작품도 좀 좋은 작품이 있는데 예. 반응이 참 좋았었는데 예. 내가 이걸 접고 지금 백거리용으로 이제 내가 당분간은 잡념을 할 거예요. 아, 그럼 이 작업은 한 20년 전 정도로 그 올라갑니까?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전에? 10여 년 정도도 10년. 아니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행위로 옮겨질 때는 사실상 이제 시간이, 5, 6년. 5, 6년. 네. 네. 그 어떤 실타래가 풀어진 것 같아. 그때는 뭉탱이로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뭔가 하나가 풀어지니까 다 연관돼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 작업이 내가 부담만 갖지 않는다면 네. 어차피 평가는 누가 하든지 어쩐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 또 평가는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작업이 안 되더라 이거죠. 작가들한테 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미 그 정도 선은 넘어가시지 않았나요? 그동안 뭐 전시회를 뭐 이건 한 달에 몇 번씩도 치러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반응은 뭐 충분히 보셨을 테고 이제는 뭐 선생님 마음대로 더 이제 자중하고 예. 또 겸손하게 가야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업에서 벌써 나타나 조금 좀 경각심이 떨어진다든가 조금 긴장이 풀어진다든가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곁에는 이런 작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도 할 수 있는 우선 이 작품이 모태가 돼서 시작이 되신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잖아요. 연관성이 그렇죠? 다 돼 있어. 그리고 지금 가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또 응용을 해서 다시 퍼져나가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는 지금 이 작품이 돌과 나무의 조합이라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아크릴로만 작업했던 느낌을 받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어느 유예의 작가분 중에 이제 김용수라는 작가분인데 이 방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걸 다 아마 느끼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참 이번에 이 작업을 잘 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돌로 돼 있는 거. 예. 이건 신작들 진짜. 좀 전에 선생님 말씀 오셨듯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무궁무진. 그리고 요즘 시대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느낌이 시대적으로도 작품이 맞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이거 어디 저기 뭐 대단한 백화점에 명품관에 보석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이 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런 채색을 한 이제 아크릴 조각이 있어 만들어 놨어요. 또 나도 그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쪽에는 더 저것보다 더 이전의 더 작품. 이전의 작품. 진짜 보면 여기에 못해 됐네. 아크릴을 접하기 전에, 그죠? 아크릴 접하기 전에. 네. 이런 것은 내 수십 년 전에 그런 제 패치들은 집안에 그 파나 나무에다가 그 흔적을 내놓은 게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해놓은 거. 그게 지금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늘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썸치대다 사람들이 막 그런. 아이고. 나는 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에이,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저는 선생님의 그 도록이나 이런데 표지 작품으로 써야 될 만한
인사말이나 표지 작품 초대이고 작가의 글 이런 쪽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게 우리나라가 춘향목이라는 춘향목이요? 네. 이 나이 대봐봐요. 그 세월의 그 묵은 세월의 그것을 좀 표현을 어떻게 예. 할까 했던 이런 방법이죠. 그렇죠. 아주 단단한 나이테, 그렇죠? 이런 진짜 얘들은 내가 간직하고 싶은 작품들이야. 그래 안 팔고라든가 파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정말 나이 못해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있어야 돼요. 네, 너무 작가가 소장을 못하면 나중에 그 작가의 이게 이제 우리 그 내가 살고 있는 포천의 포천석이야. 예. 포천석. 그리고 이건 한탄강에서 나오는 돌이야. 강돌. 아, 이 작품도 좋네.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고 아마 이게 첫 작품일 거예요. 돌 이제 작품하기 시작할 때. 제가 선생님 여기를 보니까 보통 작가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필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살짝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 공간을 보니까 선생님의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보통 재료를 보면서 좀 즉흥적인 것이 많아요. 예. 탁탁탁탁. 예. 그게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예. 그 선생님이 스케치했던 그 흔적이나 작품들이 이쪽에 그냥 마음껏 분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자기감이 생기니까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어디까지 갈지가 그냥 궁금하네. 대단합니다. 그럼 가장 최근작이 어딘가요, 선생님? 가장 최근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작. 아, 이쪽에? 이쪽에? 그러면 지금 이제 부분 채색으로 들어간 건가요? 전체 채색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간적으로 삽입은 해놨지만 다 연관된 작업이고 그냥 최근에 했을 뿐이지 그 연장선상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다시 현실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축하합니다. 아주 마음껏 펼쳐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묶어서 또 움직이는 현실이니까. 현실이란 말을 떠나서 항상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 지금 마음껏 펼쳐놓으셨는데요.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건 나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대단한 선생님 개인 갤러리가 또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작업장과 더불어 갤러리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장이 이제 생기게 준비되고 있죠. 네. 네.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 흔적들이 무대 있고 교감을 하고. 그렇죠. 그 실용과 동시에 네. 안 좋은 추억이 있는가 동시에 또 애환이 사려지는 거고. 그런 공간. 네. 그런 공간 뭐 선생님께서만 손을 대시면 뭐 자연스럽게 다 작품으로 승화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남문이 참 무궁무진하다고 느끼고,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는, 아, 너무 힘들다. 이게, 그게 이제 짐으로 보일 때가 많죠.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만들어지실 공간은 선생님의 이제 거의 뭐, 죄송하지만, 뭐, 그동안 바치셨던 모든 열정의 결정체가 될 만한 갤러리 겸 작업실이 곧 탄생하겠네요. 저도 이제 아무튼 저도 모르죠. 예, 어떻게 만들어질지 꿈이나 가능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계획은 세에 있는데 예. 예, 저도 기대된 보면서 예. 또 두려운 거야. 예, 예, 체력적인 것도 있고 예, 솔직히 이제 조금 이제 작품이 좀 말 그대로 좀 판매도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든지 치고 나가는데 그러지 않았을 이번 때 선생님 이번 전시회를 기회로 아마 굉장한 탄력을 받으셔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부르고 방송도 좀 부르셔가지고 홍보를 적극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업실 겸 갤러리 그런 공간에서 선생님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거죠? 네. 네.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메인 역할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 전시회.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